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인들을 만났네 안 만났네 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논란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세요? 아, 저는 2층에 있었거든요. 예. 저희가 대기하는 곳이 상인의 사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네,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 상인의 사무실, 뭐 회장님실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2층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우리 저기 서전 서방 서장님하고 브리핑을 잠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상인분들이 왜 2층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그 밖이나 아니면 계속 대책 1층에서 회의들도 한다고 그랬고 뭐 예. 서명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누가 온다 누가 온다 계속 얘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첫째 장동혁 국회의원님이 오셨었거든요. 네네네.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는 김태형 도지사님이 오셨다 가셨고, 그 다음에 한 10시 넘어서가 장동혁 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분이, 아, 대통령께서도 오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오신다. 아, 그러냐. 아, 우리 그래도 우리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아. 그분한테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예. 네. 근데 멀리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고 이쪽으로 움직이시길래 저희 쪽으로 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예.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1층에도 상인분들하고 뭐 군청 직원분들, 경호원분들, 뭐 기자분들 1층에도 이제 좀몇명 모여 계셨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2층에 모여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150명이라는데, 15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뭐 7, 80명? 뭐이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군청 직원들이랑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상인들이 아니고. 상인들도 있었지만, 상인들은 고작 몇 명? 몇명 있었던 거죠. 거의 대부분은 다 2층에 있었으니까. 근데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서, 근데 저희가 내려가는데 저희를 못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경호원들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다 막았으니까, 저희는 왜 우리 대통령 좀 보게 좀 내보내달라, 근데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다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왜못 나가게 하냐. 우리 좀 내보내줘라. 우리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다. 근데 밑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상인들인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근데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여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건지, 보고를 안한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1층으로 내려가려니까 막았다 이거잖아요. 네. 1층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막은 거죠. 누구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양복도 있고 잠바도 있고 그러면 우리 김진수 씨는 만난 적이 없으신 거고요. 저는 뵌 적이 없어요. 얼굴 멀리서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더 아쉬운 게 그거예요. 대통령께서 일정이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아서 못 오셨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님이라도 일정 당연히 바쁘시죠. 근데 오셔서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올라오셔서 저희를 만나고 가셨으면 더 화나고, 더 섭섭하고, 저희는 다른 게 바란 게 아니에요. 위로의 알겠습니다. 한마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이렇게 더 속상하고 더 서운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져서, 네, 그분도 일정 있는 건 알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도대체. 아니 유튜브에 댓글 다른 거 혹시 보셨나 아, 모르겠는데 댓글에서? 그럼 유튜브에 알겠습니다. 올라오는 게 그럼 일일이 상인들 만나서 악수하고 다 어깨 두드리고 갔어야 되냐 이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는 생계잖아요. 하루 벌어서 알겠습니다. 하루 먹고 살고. 어제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 여당과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한쪽에 모여 있던 그 시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에 탄 건물을 배경으로 혼자 눈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30여 분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합니다. 두 사람이 취재진 앞에서 걸음을 옮기자
누군가 분주히 다른 수행원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여러 차례 제지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사람의 동행 장면이 부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모여있던 한 건물 1층에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빨리 하시라고. 네, 네, 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네,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건물 2층 강당에는 피해 상인 20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실 건가? 저희하고 상의했어요. 안에 혼자 보니 이쪽을 먼저 가시고 그러면 한 말씀을 잘하고 낫겠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지 않자 상인들은 1층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통제에 막혔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보자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호원들은 막 상인들 밀어 제끼고 자빠지고 넘어뜨리고 이러고 이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이 현장에 머문 시각은 약 20분. 불구경을 하냐고 불구경!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뿐인데 몇 가지 와가지고는 우리 상인들은 보지도 않고 자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무시했다는 생각밖에 더 안 들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물 구조상 올라가기가 어려웠고 불이 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 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치 쇼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촬영한 현장 사진 30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나온 사진이 22장이었습니다. 어제 행사 뒤 대통령실은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상인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제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4년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빚을 내서 차린 수산물 가게.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의 삶이 터져니 이게 망가지다니. 희망을 안고 들락날락했던 그런 가게에 지금 있고 있거든요. 20일도 안 남은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가득 들여놨는데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방어조 생선을 다 주문해놨는데 이게 지금 평소보다 한 10배 이상, 10배도 더 될 거예요. 이 대목을 보겠다고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명절을 아무것도 못 보게 생겼잖아요. 화마를 간신히 피한 과일 가게 주인은 연신 과일 상자를 수레로 실어 나릅니다. 다른 곳에서라도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사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물건이라도 빨리 배달이라도 해야 이제 실질적인 보상은 불 안 곳만 하는 거지 저희한테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힘드시지만 하여튼 명절 잘 쉬시고 저희를 믿으십시오. 힘내시고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떠났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상인회 건물 2층에서 100명이 넘는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1층에서 상인 대표들한테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VIP 공간에서 그거 하나 바로 기다리고 어디 날 받는다 대단인데 근데 한번 그냥 그걸 뭐하러 오신 거야? 행정안전부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교부세 20억 원을 서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